중동에서 아랍권 국가들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실세 무함마드 알 나의안 아부다비 왕세제는 이스라엘 총리 방문이 양국민과 지역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력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이란제 드론 관련 정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